안녕하십니까, S1입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도착한 곳은 바로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SY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장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화면을 봐도 공장 규모가 참 큰데요. 이곳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단열재별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SY 스틸텍과는 약간은 다른 전경인데요. 제가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각각의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생산 공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샌드위치 패널,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이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 샌드위치 패널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전문가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딱 봐도 공장 규모가 참 큰데요, 여기 SY 인주 생산단지 소개 그리고 담당하시는 업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SY 패널 인주 공장에서 생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SY가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대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장이 여기뿐만 아니라 빌드도 있고, 네, 충주에도, 제천에도 공장이 있고, 네, 영천에도 공장이 있고 해서 판넬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동종업계 유일하게 상장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이 지금 여기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생산 규모가 굉장히 많겠네요. 제가 일단은 듣기로는 요즘에 불연 패널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글라스울 패널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봤어요. 네. 그래서 이 글라스울 패널 생산 공정이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한번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같이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판넬 제작 과정의 시작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철판이 네, 이렇게 상영돼서 나오고 있고요. 네. 저 위쪽으로 보시면은 글라스울이 재단이 네, 되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 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글라스울은 그럼 좀 크게 나오는 건가요, 원래? 두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 필요에 네, 따라서 네, 재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안쪽으로 진행을 하시죠. 네. 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글라스울을 지금 철판 모양하고 똑같이 가공되는 과정입니다. 네네. 가공을 해서 철판하고 똑같이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아, 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그렇죠. 네. 가공을 해서 철판하고 잘 붙을 수 있게 네, 모양을 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안쪽으로 가시죠.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네, 접착제를 분산하는 과정입니다. 네. 보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네, 철판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서 접착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 접착제는 두 가지 액이 혼합을 네, 이루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접착력을 가지는 우레탄 접착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접착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고 있는 접착제가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저 두 가지를 혼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혼합을 하면은 네, 저 위에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얗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하얀 게 혹시 뭔가요? 저게 바로 이제 두 가지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포고요. 네네. 저게 부풀어서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아, 저 하얀 부분이 접착제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본드 같은 그런 액체 모양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약간 좀 모양이 보이는 고체 형태로 나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액체가 섞여야지만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와, 저런 건 좀 처음 봐가지고. 자, 네, 여기서 이제 접착제를 발라서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눌러가지고 접착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 15m 정도가 되는데 네, 이 15m 안에 접착제가 모든 접착제가 굳어야지만 이제 판넬로서 나올 수가 있는. 근데 접착제는 굉장히 접착력이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 우레탄 접착제라는 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네, 빠른 시간에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긴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패널이. 그렇죠. 네. 한쪽으로 가시죠. 네. 자, 여기는 네. 이제 저희가 판넬을 계속 생산하면서 네. 저희가 원하는 길이대로 입력을 하면 그 길이대로 잘라주는 절단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 네네. 예를 들어서 항상 같은 규격으로만 자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네. 같은 규격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잘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건물 모양이 다르듯이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네. 그 사이즈대로 저희가 일일이 다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대로 자동으로 이제 절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방금 지금 이 기계가 잠깐 네.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건지. 아, 이거는 네. 절단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저희는 네. 이제 연속 라인으로 계속 라인이 멈추지 않고 네. 판넬 진행 방향과 똑같이 가면서 절단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네. 절단을 하고 계속 판넬은 생산 중인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단이 네. 되는 겁니다. 아, 절단을 하기 위해서 얘가 규격을 맞추면서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얘가 이동하는 게 이제 생산 속도와 똑같이 이동을 하면서 네. 절단이 되어야지만이 정확하게 절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정말. 네. 자, 이쪽 과정은요. 이제 절단한 네. 판넬을 네. 이제 기계로 이제 적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이렇게 하나, 한 덩어리로 이렇게 쌓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포장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아, 글라스물 자체가 섬유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쌓아서 비닐 포장까지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이 되게 잘 돼 있네요. 예, 제품 자체도 네. 무겁기도 하거니와, 네.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정에서 혹시 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네. 두 개 라인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네. 저쪽에 이제 포장 공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품을 싸서 네. 제품이 한 단이 완성이 되면은 네. 이쪽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 장 일정 수준 이상의 패널이 모이게 되면 한 번에 묶어서 포장을 하는 작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한 단이 다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지면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랩핑을 하는 기계가 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라스울 네. 패널은 글라스울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좀 유리섬유예요. 섬유기 때문에 네.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비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적게 되면은 네. 이거 습기를 빨아주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물이 안 들어가도록 밀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글라스울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글라스라는 말에 조금 더 강세를 둬서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유리니까 네. 수분에는 좀 강할 거다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글라스에 강점을 두는 게 두는 게 아니고 울에다가 강점을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섬유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단열재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울이라는 것도 섬유라는 얘기인 거고 네네. 그걸 우리말로 바꿨을 때 이게 유리섬유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포장을 마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출하가 돼서 판매가 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간략하게 본 패널 생산 라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글라스울 샌드위치 패널 생산 공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부장님 덕분에 저희도 정말 많은 정보 알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주 세심하고 또 생각보다 정교한 과정들이 많이 들어있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 글라스울 패널이 아주 안전한 건축자재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오늘 제가 살펴봤던 글라스울 패널 생산 공정 한 번만 더 요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철판을 석영을 해서요. 네. 그 다음에 글라스울 보드를 적정 두께로 잘라서 네. 위에 철판과 아래 철판이 붙을 수 있도록 접착제를 골고루 도포로 해서 네. 압축기를 통해서 네. 눌러가지고 접착을 시킨 다음에 네.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포장까지 하면은 네. 이제 그게 간략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글라스울 패널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우레탄 패널의 생산 과정도 살피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